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6개월 동안의 진통 끝에 드디어 지난주 임단협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르노 삼성차의 경우 유럽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신차의 유럽 수출 물량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르노 삼성차 판매 실적입니다. 신차 XM3의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서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20.1%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60% 이상 줄면서 전체 판매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닛산 로그가 3월 생산 종료되면서 북미 수출이 74% 이상 준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닛산 로그는 한 해 10만 대 이상 생산량으로 그동안 르노 삼성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생산 종료된 닛산 로그의 빈자리를 XM3 유럽 수출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장과 판매점 대부분이 문을 닫는 등 유럽 현지 시장이 거의 마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2019년 임금 협상이 끝나고 또 유럽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 그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비상 상황이 이어질 경우 프랑스 르노 본사의 XM3 판매 계획이 달라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중국이 이은 유럽발 위기가 르노 삼성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